대한민국의 주장통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들과 손에 손잡고 김정은을 몰아내고 북핵제거와 대량 살상무기를 들면서 김무성한테 도망합니다. 김대중한테 속았고 노무현한테 속았다. 그들이 제작으로 돌려놔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했던 한반도에 핵이 없는 나라 도저히 북한이 해버리면 이거 살아갈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박근혜는 아니겠습니까요? 2019년 박근혜 선배 말씀대로 그 도둑들이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서 이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못 죽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이제는 우리 모두 모두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과 정권 몰아내자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함께 구석진을 들고 구석진하는 그날이 2019년에 올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적과 우리의 나아갈 목적이 우리의 2019년에 목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애국심 내려놓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우리의 청년 우리의 청년을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미래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야 합니다.
Thank you.
즐겁다. 무죄선방. 무죄선방. 즉각선방. 즉각선방. 무죄선방. 무죄선방. 즉각선방. 즉각선방. 대통령을 석방하라. 사범 손석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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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을 구속하라. 손혜원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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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를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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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자파를 처벌하자. 처벌하자! 처벌하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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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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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블린 조작사범 손석희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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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사범 손갑순을 즉각 체포하라. 갑순이를 체포하라. 체포하라. 태블릿 조작사범 손석희를 즉각 체포하라. 중국자파를 물러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 퇴진. 문재인 빨 물러가라. 핵자금을 받아주는 문재인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 석방. 즉각 석방. 무죄 석방. 즉각 석방. 선인적인 정치강국 즉각 석방.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 석방. 즉각 석방. 선인적인 정치공업 즉각 중단하라. 알았지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시켜서 하는 대로 문재인이가 피하라 해달라 해서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소. 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소. 내가 백화여 마시는 방법 안 돼. 알거든. 시간 안 되면 저도 좀 찾아주세요. 촛불난동 사기탄의 원천무용. 사기탄의 조작탄의 원천무용. 선동탄의 죽이 조작탄의 원천무용. 사기뉴스 조작뉴스 원천무용. 조작탄의 선동탄의 원천무용. 원천무용. 촛불난동
We'll be right back.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나가는 차들에게 경찰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분들이 저희한테 저를 안전하게 부탁해달라고. 저희는 부탁을 합니다. 왜 합니까?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진실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처럼 필요합니다. 저희도 토요일과 주말 쉬고 싶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무너졌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국회의 구금 감금에 있고, 대한민국 사람을 거치서 집에 있는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주말을 보냅니까? 저희가 어떻게 일상을 보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 구치소에 너무 힘들게 있는데 그거를 방관하고 여러분들은 주말을 즐기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저희도 못합니다. 그러게 저희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진실을 알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득하게 나와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저는 사람이 억울하게 구치소에 구금 감금되어 있다는 걸 제발 알아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